화평과 평강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끌어온 용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평강이라 함은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상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말은 먼저 로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화평 까닭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조성하는 자,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평과 평화는 단순히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온유하기만 하고 문제를 그냥 미봉책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 평강의 주. 히브리서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성경이 얼마나 이 평화와 화평에 대해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고찰해 볼수 있다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고대의 중세의 한 수도사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적으로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선결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없는 세상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재합시다. 싸움을 멈추고 한번 대화 타협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팔복이 얘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자들이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연인은, 이 자연인은 신학적 용어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관계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그 진노를 드러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요. 거듭나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비로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할 거리가 되실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동물의 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피로 인한 속죄, 생명은 생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평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그분이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획득하신 의와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너는 나의 자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입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진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팔복을요, 그리스도 없이 해석하면, 아, 중재를 잘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좀 화해하자고, 붐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조성해주고, 싸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손 잡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서로 화해해. 단순히 이런 거로만 얘기하려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기독교는 안 믿었지만 산상수훈 팔복을 믿었다고 좋아했다 그러죠. 그건 문학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여기에 어떤 역설이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문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오, 나 오늘 영이랑 철수 싸운 거 화해시켰는데 나 교회도 안 가고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발전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48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57장 21절에 또 한번 반복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악인, 예수 안 믿는 이제 범죄자는 잘 먹고 잘 사던데요. 참 잘 자던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샬롬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상을 찡그리고 계시고 진노의 화살을 화를 댕기고 계세요. 그러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어요. 에스겔 13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뉘우쳐야죠.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야죠. 이건 유쾌한 방법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과 샬롬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습니다.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슬퍼하며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 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얄팍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세월 지나갈수록 죄로 인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사람이 살겠어요? 좋은 거, 행복한 거, 그런 거 입에 올려야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양면성이 있고 때로는 변증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어떨 때 그는 애통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가장 기쁘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기 속에 아주 꿈틀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봐요. 죄성을 본다고요. 그래서 더욱 아버지께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나의 죄의 추악함을 보고 또 엎드려요. 이게 성화에 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엎드릴 때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정말 작은 일에 회개하는 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가 막 흥황하고 욕정이 막 넘쳐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은 없어요. 못 누린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에도 엎드려지는 것이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회개를 무시하고 뉘우침을 무시하고 죄로 인한 후회와 한탄, 죄를 끌어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이런 거 다 버리고 기가 막힌 표현이죠.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한다. 이런 회칠한 담은 우박이나 폭풍, 폭우를 못 이겨냅니다. 제대로 탁 쌓아가지고 몰타를 발라가지고 제대로 건조를 시켜야죠.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죠. 그럴 때만 해도 정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관련, 6.25 관련 비디오를 많이 보게 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런 교육들이 많았어요. 근데 6.25 여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물론 3년이나 지속됐지만 상처 난 곳에 막 부패가 심해지고 막 구더기도 있고 이제 영화적 극적 효과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소독하고 더러운 거 다 걷어내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이 부상당한 사람이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거 다음 문제예요. 이거 안 하면 이 사람 죽어요. 근데 아파하니까 진통제나 주고 밴드나 좀 붙여주자. 이런 돌팔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도 좀 따뜻한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사건이에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참된 선지자는요. 회칠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직시하게 해줘야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목이 잘린다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제안을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냥 기분만 좋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골로새서 1장 20절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우주적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효가 단지 그냥 죄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되게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도 골로새서가 중요한 근거 본문이에요. 만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만물에 적용돼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만물의 재창조예요. 온 세상의 재창조라고요. 왜냐면 사람과 달게 땅도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과 달게 이제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로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결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둘째 화평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이제 그 화평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자가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제가 한번 실제적인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진짜 평화의 사도가 되고 싶으세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평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타협당할 때는요, 그거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어떤 진리의 대의 때문에 싸우진 않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화평이 잘 지켜지는 걸 봐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말을 끊고, 그거 아니고! 생각 외로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의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돈 받았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듣잖아요. 집중해서 듣잖아요. 물론 한 시간이면 끝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 신자 여러분, 부탁드려요. 듣기는 속히 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는 왕성하게 가르치시되 사람들의 사정을 들으실 때에는 공감하며 들으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 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도 많았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면 말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들어줄 때와 이야기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렇게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직장 안에 있고, 우리 사회 안에 있고, 전 세계 가운데 있구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이 사소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좀 크게 화평을 깨는 것이고, 대인관계를 깨는 사람은 좀 작게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없으니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자아와 마귀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아상에 빠져 있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위에 드디어 평화의 중재자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대충 덮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저가 이렇게 화평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것이에요. 고린도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 2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산상수호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우리의 평화 되신 예수님이 진짜 독생자세요. 유일하신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어내시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내 안에 화평을 이루어내시고 보기만 하면 싸우는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 사회의 화평을 이루어내세요. 그 시작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고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상과 마귀에 빠진 사람들 불쌍히 여기소서. 평화 없이 애태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 가닥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되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희생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화평을 해석하고 독생자의 뒤를 따라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화평케 하시며 비로소 세상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이 자기끼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